오늘 설 연휴인데 보니까 날짜를 보니까 발렌타인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뭐 부부는 서로 초콜릿 준 지가 오래됐고 아이들 키우냐고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블로그에 기록했던 거 한번 보려고 해요. 초콜릿도 먹고 싶고 해서 다리미가 블로그를 한 3, 4년 한것 같은데 지금 방문자 수가 많이 줄었죠. 예전에 1000명 넘게 들어왔는데 제가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보면은 초콜릿이랑 검색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게 거의 최근 거고 이건 거의 1년 전 건데 이거는 뭐 제가 덕후커머님이 이렇게 초콜릿 드시는 거 보고 수제 초콜릿 드시는 거 보고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뭐 협찬이었죠? 협찬이었는데 협찬한다고 하는 업체들은 보면 다 자신 있는 것 같아요. 그 제품에 대해서. 이거 정말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제가 영상도 찍었는데 이게 표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이 맛을 진짜 이거 선물하기 진짜 좋았던 거 이빨 자국난 거 보이시죠? 아까 이렇게 해서 요즘 비가 자주 와서 조금 시원하긴 하지만 날 더운 날에는 당 떨어질 정도로 어지럽잖아요 라고도 제가 했네요. 제가 글 쓰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보면 사람들이 좀제 글을 많이 읽어주세요. 왜냐면 저는 어려운 글을 안 쓰거든요. 딱 봐도 그냥 되게 단순한 이건 진짜 간단하게 썼는데 이제 이거는 좀 읽어드릴 만해요. 이건 좀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다리미입니다. 다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다리미는 요즘 고민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미래가 제일 궁금하긴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해답 초콜릿을 주문해봤습니다. 내 인생의 해답을 들을 수 있을까 하고요. 아직도 제 인생의 해답을 못 찾고 있어요. 근데 이 케이스가 진짜 반짝반짝거리는데 이거 표현을 영상을 찍었었어야 되는데 사진으로 찍고 말았거든요. 근데 램프에 요즘 지니가 막 나올 것 같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노래까지 합니다. 테티서 노래. 숨겨도 팅클었잖아. 눈에 확 띄잖아. 베일에 쌓여 있어도. 이 곽도원 씨가 나 혼자 산다 해서 불렀을 때 엄청 귀여웠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하게끔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박스만 봐도 엄청 좋아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걸 딱 열면 색깔별로 와 대박이죠? 진짜 이거는 가족이 먹기 좋은 초콜릿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중에 어떤 게 답이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보면은 발렌타인데이 초콜릿을 미리 주문해서 이게 언제 썼던 거냐면 1월 24일 날 썼던 거예요. 근데 발렌타인데이 그날까지 먹을 것 같다고 했는데 사실 아이들이 빨리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무어데 초콜릿은 해답 초콜릿은 벨기에 자본의 유일한 리얼 초콜릿 브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먹이기 좋다고 고품질 원료만 사용해서 이렇게 썼고 사랑하는 사람, 친구, 직장 동료, 가족 등과 함께 먹으면 즐거울 거라고. 좀 센스 있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거 되게 재밌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말안 들어서 속상해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예측 못한 상황을 생각하세요라고 나왔어요. 좀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솔직히 지금도 말을 안 들어요.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 딸이 슬라임 카페에 한참 빠져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그때 장염이 걸려서 못 갔어요. 근데 또 동생이 또 걸린 거예요. 이제 형제, 자매 키우신 분들, 남매 키우신 분들 다 아실 텐데, 아이들이 한번 걸리면 같이 이렇게 걸려버려요. 그래서 못 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아예 못 가죠. 행한 행동들은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딸이 제 생각에는 말을 안 들었는데, 가고 싶어도 말을 안 들었으니까 너한테는 당연히 못 가게끔 이런 게 돌아온다라고 말을 한것 같아요. 이렇게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부메랑? 부메랑 그림 있죠? 아까 무슨 그림이었지? 그리고 저희 아들은 바닷속에 상어를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가끔은 멋진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갖게 했죠. 유튜브 영상으로 이제 실제로 상어를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도 크면 그렇게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위험해서 하지 말라고. 근데 핑크 아기 상어를 수없이 들었어요. 다 아이들 키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부자가 되게 다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말하는 대로라고 나와서, 와, 진짜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로또가 되게 해달라고 했어. 이게 또 궁금하게끔 만들게 옛날 버전으로 띄워가지고 했더니 순간에 충실하나. 정말 딱딱 맞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 내 생각 말고 현실에 만족하라는 듯한 해답을 줘가지고 좀 실망했었는데, 그래도 이 말하는 대로라고가 있어가지고 로또를 당당하게 샀었죠. 근데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재밌게 초콜릿을 까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발렌타인데이인데 많이 모이지는 못해도 사랑하는 분들과 달달하게 초콜릿 드시면서 보내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